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 함께 살펴볼 텐데요.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된 기업들,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새로운 공시를 내놓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어제 새로운 뉴스가 한 가지 나왔죠. 81년생의 여성 CEO가 다시 한번 내정이 됐다라는 이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와 함께 어제 증시 코스피 시장은 0.5% 하락세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1.5% 넘는 상승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이 신사업을 발굴을 하고 조직 문화의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2015년에 김범수 회장이 35세의 새로운 대표를 선임을 하면서 카카오가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혁신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가 또 각 사업에서 어떻게 혁신을 이뤄내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입니다. 앞서서 LA 모터쇼가 열리게 된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는데요. 2년 만에 LA 모터쇼가 열리는 겁니다.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아이오닉 7을 공개를 했습니다. 전형적인 SUV 모습을 탈피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간밤에 현대차의 미국 부대표는 직접 나와서 실내가 거실과 같이 설계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차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신발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컨셉트의 카를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새로운 뉴스가 한 가지 나왔죠.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사주 5천억 원의 매입을 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라고 현대차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2005년 2월 이후로 16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결정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오늘 현대차의 주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페이입니다. 어제 유한다 증권 측에서는 한 가지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코스피 200의 편입이 불확실하다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알리페이 지분 때문이었습니다. 알리페이 지분이 고정 주식으로 분류를 할 경우에는 유동 주식의 물량이 7% 수준이고 이는 부정적으로 검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5거래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가의 변동성이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주가의 변동 추이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인데요. 미국의 온라인 매트리스 1위 기업인 지누스를 인수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 경운을 포함한 지분 40%를 1조 1천억 원에 인수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증권사 측에서는 미국의 온라인 매트리스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다라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특징적인 점은 기존의 대여 사업이 가구나 매트리스 쪽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업 부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